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이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나러 왔느냐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자,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러 왔습니다. 그것은 병자를 치유하러 왔다는 것은 이 세상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면 박사님 무조건 다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적 사랑이면 아무나 막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이 여자도 무엇을 듣고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 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참 이상하잖아. 그다음에 또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그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이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오직 누구?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그래서 나만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나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 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을 받아서 그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한 명도 안 고쳤어. 이스라엘 문둥병자들. 그걸 엉뚱하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진 나라, 그 시리아예요. 수리아는 지금도 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 관계죠.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시리아 사람,
나만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둥병이 싹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들에게도 아마 그 시리아에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와 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하고만 만나서 나만이 낫게 돼.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 많았을 텐데, 이 여자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소문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뭐 대중교통이란 것도 없고, 네. 순전히 걸어다닐 시대였는데, 네. 또 동네와 동네, 마을과 마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그 한적한 곳에 도적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을 가진 걸 빼앗고 그래서 이동을 못 해요. 자기 그 있는 구역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찾아가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있는 동네로 왔다. 그래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 많았을 텐데도 이 여자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동했고, 너무너무나 기뻤고, 예. 네. 그래서 참 그런 분이 있나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뭐 리스타트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별로 감동도 없어.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 수리아 사람 나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리아의 국방장관이었어요. 군대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때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전쟁을 쳤어요. 원수지간이야. 그런데 그 전쟁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만의 문둥병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해 주셨어. 자, 오늘도 이 12년 동안 혈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받는 이 여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사는 이곳에 오십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하고, 바로 그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회당장 중에, 회당장이라는 말은, 요즘은 큰 교회를, 총괄하는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그런 그 지역에 있는 큰 어떤 당회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이 지역에 와서 두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이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예요. 자.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당장 이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회당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회당장의 특징은 뭐예요? 그 회당장들은 예수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을 어떻게 자꾸 어기니까. 모세율법을 어기는데 사람들은 다 따라댕겨. 많은 사람들. 왜 병이 덜컥덜컥 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댕깁니다. 군중들이.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어떻게? 없어. 누가 다 죽어가? 딸이 죽어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만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고, 뭐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그 율법도 안 지키는 예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달려왔어. 왜? 너무 급해. 딸이 지금 다 죽게 되었어.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한 결심입니다. 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알면, 이걸 알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야, 그거 어떻게 당신, 야이로, 당신은 예수를 찾아가고 그래.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종교적
책임보다는, 종교적 체면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요? 내 딸이, 내 딸을 살려야 된다. 내가 가진 종교, 율법적 종교는, 그거는 우리 딸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여러분, 회당장쯤 되면,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포기한 사람이요? 앞으로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성과 그것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서클에서 그 사람은 축출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다른 야이로의 경우는 자기의 명예나 종교적 체면이나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그것보다 이 예수,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아주 많이 간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 손발이 닳도록 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내 딸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 아, 그분이 탁 문둥병자 어깨 손을 탁 대니까 어떻게 됐어? 문둥병이 싹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또 그 당시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아주 심한 형벌이었어. 더 심한 형벌은 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는 거. 아,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 병인데 예수님이 와서 고치는 걸 보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가 죄가 많기 때문에 벌을 줘서 저주를 내려서 문둥병 환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환자를 고쳐버렸다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더 세.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누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들을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되고 중풍병자가 되었다는 말이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야. 하나님이 병을 줬다면 예수님이 고치실 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다들 온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둥병, 중풍병은 하나님이 아주 중벌을
내려서 저런 병에 걸렸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네, 중풍에 걸리게 하실 거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실 겁니다. 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도 아,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딸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야이로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뭐요? 딸을 죽였다. 그렇게 믿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뭐 내가 어떡하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인 분으로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조건적으로 죄 지으면 벌 주는 그런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 야이로는 아 예수의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하나님 죄가 많으면 벌 줘서 문둥병 걸리고 중풍 걸린다는 그 가르침이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딸이 이렇게 아파서 죽게 됐다. 그것도 자기 딸이 죄가 많거나 자기가 죄가 많거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 여자도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자, 이 여자도 오늘 이렇게 그 지역에 와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이 에워싸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야, 내가 오늘 여기 방문해 오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뭐예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어되 아무 효과가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꼭 항암 치료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 네. 자, 이 여자는, 이 여자도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같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금방 이래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요, 제가 6살, 7살, 뭐 8살 이럴 때도 문둥병자들이 길에 걸어 댕겼습니다. 주로 거지들이죠. 그래서 깡통을 들고 집에 어떻게 바보들이 댕겼어요. 예. 네. 제 어릴 때 그랬어요. 부산에서.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소록도 이런 데 다. 문둥병 환자가 참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중풍 걸린 백부장의 하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래서 내가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아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보라 그랬어요. 그 백부장이 집에 탁 도착해 보니까 아, 이 반신불수가 돼서 고통을 받던 하인이 어떻게 일어나서 네, 그 소문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여자는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백부장과 백부장의 하인의 소문을 들은 거야. 그 중풍 걸린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도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겠다고 그랬고, 백부장은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봐라. 나왔을 거다. 가니까 나왔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치신다. 는 그 소문을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들은 거예요. 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 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를 가졌습니까? 아, 난 옷자락만 만져도 날 수 있겠다. 는 생각은, 생각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큰 결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혈루증이란 병은 자꾸 옛날엔 뭐라 그랬나 흔한 말로 피가 섞인 냉, 여러분 냉이란 말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이제 여자들이 피가 나는 것을 하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분비물 같은 것이 자꾸 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냉이라 그랬어.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되면 시집 못 갑니다. 부정한 여자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항상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스쳤다든가 뭐 만졌다든가 하면 난리가 나요. 다 빨고 막 난리를 쳐야 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 뭐를 통과해서 와서 그 많은 군중들 틈새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여자도 내가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지만은 나에게는 이 예수님만 뭐요 필요하다. 그분과의 그 접촉만이 나는 살 길이다. 지금 수많은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다 있는 돈은 다 쓰고 더 병은 더 중해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낫게 했다니까. 아, 예수님 밖에는 없다. 이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회복 이야기를 저녁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낫다는 소문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시고, 아. 이 사람들도 다,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수술도 하고 이래다가 점점 악화돼서 결국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나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밖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구나를 절실히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 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예수의 소문 중에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 그래야 낫겠지. 그러시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 성경에 나타난 환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낫고 싶어? 너 지연제 다 풀어. 회개해. 그러면 낫겠죠. 이렇게 회개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렇게 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면 조건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아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은 여러 민족들의 신들은 다 뭐를 해주기 전에 조건을 붙입니다.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라. 예를 들어서 무당이 이제 무당한테 가서 병 고치려면 1억짜리 굿 정도는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도 날동, 날동. 예수님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사랑으로만, 그 생명으로만 고쳐주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댔어요. 천신만고 끝에 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틈새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야. 그래, 내 딸아, 포기하지 말아라. 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날 수 있어. 이 여자는 죄송해요.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군중들은 이 여자가 왜 이래? 막 그것을 그런 어려움을 다 방해를 사단이 하는 방해를 방해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뭐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 초지일관해서 끝까지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자의 혈루에 그 눈이 곧 마름해. 내 병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어디에 깨달았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몸에 깨달았다. 그래서 마음에 깨달은 거죠, 그 주로. 그런데 이건 몸에 깨달았다. 몸으로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자궁 부위가 갑자기 뭐요? 탁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따뜻하게 느끼고 이건 나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몸에 깨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생명의 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뭐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생명 에너지를.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다 아셨어. 이 여자 때문에도 오늘 이 지역에 특별히 오셨어.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옷에 손을 대리라는 것도 뭐예요?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손 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왜 물으실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란 것은 이성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표현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그 탕자, 둘째 아들 탕자는 도망갔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표현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야. 그거는 그렇게 도망간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실 이성적으로만 사실대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이래야지. 그러나 그거는 그런 표현에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넣어서 표현,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간 놈도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놈이 다시 돌아왔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다시 얻었기로. 그 이것도 감성적 표현입니다. 감성적 표현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댄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아시면 참, 아 그렇구나, 참 좋아요. 아시죠? 저도 아, 전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도 좀 IQ가 낮나? 왜 물어봐야 되지? 근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마치 몰랐던 것처럼.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몰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고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거 무슨, 어떤 말이에요? 예. 네. 이게 감성적 표현이에요. 그래. 네가 마침내 드디어 내 옷자락을 뭐예요? 만졌구나,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이해가 덜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하면, 아, 외손자하고 외할머니가 참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는 이 외손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외손자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둘이서 너무너무 가까워. 근데 이 외손자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6년 만에 외손자가 미국서 돌아왔어. 이 외손자는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이 외손자야. 그래서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 외손자가 할머니를 향하여 돌진할 때 할머니는 그래서 외손자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가 누구? 다 알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반가우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감성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꼭 바보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 제자들이 여자들, 아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하시고 묻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수많은 군중들은 구경하러 나왔을 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이 혈루증을 앓는 절망에 지금 절망에 시달리는 이 인제는 이 예수님 아니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성들. 하나님이 참 이 세상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할 때 그때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거죠. 뭐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을,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있는
예, 네, 그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만들 수 있지? 뭐, 교회 가서, 아,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 명예가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암 걸린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암 걸려가지고 내가 이 치료 저 치료 다 해봐도 뭐예요? 낫자고. 아, 이제는 인간의 기술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올인하자. 이제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환자를 도매금으로 왕창 낫게 하시지는 않는다.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제가 일부 세미나 때그 행동의 선택에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이 없는 대신 내가 이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만 선택을 할때 하나님은 선택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게 돼 있어. 아시겠죠? 조건적 하나님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라는 거 하라고.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조건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선택의 자유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정말 선택하고 하는 그 인간을 볼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가지. 그래서 오셔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나는 정말 뉴스타트를 이렇게 자세히 배워보면 정말로 정말로 진정한 참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